저 소방관의 길이 처음 번역하신 거. 봤어요, 댓글에서. 네? 그리고 어떠셨어요, 보니까? 대단하신 분. 전 세계 소방관들이 되뇌인다는 소방관의 기도. 사실 그 다짐의 기도를 처음 한국어로 번역한 주인공이랍니다. 처음에 이제 우연히 제가 영문으로 된 A4 용지에 이제 그 Fireman's Prayer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을 마치는 날 저게 반드시 그 소방관의 기도를 읽어줬어요. 이 표정들을 보면 그냥 뜻을 모르고 그냥 읽는 표정이요, 따라하는 표정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이걸 직접 번역을 했어요. 소방관의 기도.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셔서 그거하고 그 눈물이 나요. 이제 이 소절만 읽으면 저도 감동이 내는 눈물이 나요. 가슴이 그 저 책임감하고 의무감, 희생감 이런 게 확 와졌다.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었겠습니까?